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헤일이 바로 옆에 있는 프로방스에 국물 없는 우동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동은 맛있죠. 11시 반부터 밤 8시 반까지 우승을 준비하는 시간, 3시부터 5시 반 오늘도 열심히 삼겠습니다. 자, 바로 헤일이 프로방스 건너편에 있는 국물 없는 우동 어떻게 한번 먹어볼게요. 빵이랑 만들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꽃빵 중국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연유를 찍어서 너무 맛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잘 튀기셨어요. 맛있네요. 연유 딱 찍어가지고 그렇겠는데 그냥 먹는 게 너무 맛있는 달콤짝콤의 그런 그렇게 맛있는 거 너무 맛있어. 오늘은 깨를 넣었어요. 갈아서 드시면 돼요. 네. 안에 파하고 약간 간장 소스 비슷한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튀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따뜻할 줄 알았는데 차가워. 맹물 같은 느낌인데 면이 두껍고 간이 짭짤하게 들어오면서 하향이 들어옵니다. 일본 가조부시 맛에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사비 또 살짝 들어간 것 같아. 약간 매워. 좀 신세계다, 신세계. 계란말입니다. 계란이요. 밑에만 살짝 있고 위에는 거의 날계란이야. 밥을 먹는데 계란이 들어오는 건지 밥이 들어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입에 쏙쏙 들어와. 이건 대추야. 어디까지나 내 입맛이야. 아, 너무 궁금해. 이 기분을 느끼려고 얘를 마지막까지 기다렸어. 아, 문화 충격이네. 너무 맛있네요. 나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15,500원이요. 아닌데 잘못 계산하셨어요. 우동하고 계란밥 만두고 콜라. 이렇게 먹는데 19,500원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19,500원이라고? 자, 음식점이 갖춰야 될 덕목 세 가지가 있어. 위생, 맛, 서비스.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저는 5점을 드리겠습니다.